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것이 해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들의 싸울 것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를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대 파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그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강고를 흘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리새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성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이세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내 안에 뜻이 성취됐네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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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에 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를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듣네 영혼 주어 열로 있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둠과 버리고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를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듣네 영혼 주별로 씻으셨네 자유게 해 그 사랑을 찬양해 찬양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의 사랑 나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찬양하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움을 내 영혼 주로 열로 씻으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은 너의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오신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참 자유응답이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어주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참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원 창립 35주년 본당 헌당 축제 및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예원 창립 35주년 본당 헌당 감사 예배가 10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커버넌트 홀에서 드려지고 이어 본당 헌당 축제는 10월 7일 금요일 찬양 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고3 수험생 기도회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 고3 수험생 기도회가 10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렘넌트 문화센터 901호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1월 17일 수능을 앞둔 147명의 렘넌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2년 하반기 목요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이 내일부터 10월 20일 목요일까지 4주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렘넌트 문화센터 드림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럼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고 올해를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2023년을 선교의 원년으로 삼아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 벌써 9월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고 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네, 벌써 또 39주차의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10절에 그 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즉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것으로 그 핵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또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영적인 상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족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 진짜 자유는 무엇인지 그 답을 얻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나타내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고 일반 다른 교회 어디에 가도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 제자가 되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만 잡아와서 지금 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가져온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아주 복잡하고도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 즉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조차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사람을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역과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로마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거역한 자로 몰아서 자신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실 수도 없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권위와 또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즉 이렇게도 문제 또 저렇게도 문제가 되는 그들의 계략이자 함정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제 씩씩거리면서 나타났던 예수님을 잡을 좋을 기회라 생각하고 찾아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둘 다 떠나가고 그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은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느냐? 아니,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증언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너가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 그걸 지금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너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너의 증인은 지금 가짜다 라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소 두 사람의 그 증언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지금 율법에 정해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분명히 바꾸셨는데 거기에 있던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하면서 네,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도 자신 앞에 지금 서서 물을 달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는 네, 엉뚱한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심지어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내 말씀을 드리느냐.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하고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온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증언도 참되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증언하신다.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 너의 율법대로라면은 이 증언하는 이 두 사람이 다 충족된 것 아니냐. 역시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뭐라고 또 반문을 하느냐. 네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거면 그러면 네 아버지는 어딨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8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한결같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한결같이 다들 한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둡고 답답한 영적 무지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 이제 그만 가야겠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한결같이 영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의 대화로 알아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을 못 찾는다고? 못 만난다고? 아 저 사람 자살하려나 보나 보다. 끝까지 계속해서 육적인 대화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알아듣던 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물어보느냐? 25절에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라면은 화가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하고 정말 한판 붙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답게 점잖고 현실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 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론 일관된 것도 물론 좋긴 합니다. 일관된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한결같이 못 알아듣는 것도 참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토록 왜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일관되고 한결같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 청년회에서는 그 요팔사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때문이다. 너희 아비 마귀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또한 그들의 선조의 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명이인과도 같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이지 성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의 아비인 사탄,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또 보면 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꾸 한 소리를 듣자마자 또 41절 바로 다음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다.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거짓의 아비, 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또 아예 모른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안다, 나 알고 있다, 나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 영적 문제, 정신적인 그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장악해서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빛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반드시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미 이 빛을 가진 우리는 이 빛을 발할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시간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그 모든 현장마다 이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세상의 빛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임을 지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많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실을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 많은 이들이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그 감정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시 반발하며 또 예수님께 뭐라고 따지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 말하느냐.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그 세월보다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그 역사가 훨씬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참 자유를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종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길이 뭐냐?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그 아들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오신 그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 참 선지자,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자유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매여있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한 진리는 뭐냐?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알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변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문제와 상황과 또 환경과 위기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결론입니다. 해외 어느 나라의 이제 이 단어 중에 네, 듣다라는 단어가 그 뭐 다 있겠지만 네, 듣다라는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 듣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그 단어가 그 듣다라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바로 이 듣다라는 그 말씀의 그 어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느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듣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혹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밖에서 흥청망청 놀기도 하고 술, 담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다시 찾아오게 되고 또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본능, 그 본능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바로 그 소속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참 자유라고 네, 정했는데 찬양팀 좀 일찍 오신 분들 함께 아마 찬양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하고 전 이 말씀의 결론에 왜 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시는지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방종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방종이 참 자유, 진짜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목을 진짜 자유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네, 조금 네, 순화해서 참 자유라고 네,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그저 놀라울 따름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구원과 자유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천명과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언약기도 하기 전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먼저 하시고 네, 언약기도 함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 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반차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누리며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네, 기도 제목을 보시고 다 함께 이 시간 네, 기도 언약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언 선배들이 모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Thank you.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알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참 자유 인생을 선물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또 모든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